최고의 전문가 방송 MTNW와 함께하는 돈 버는 전략 W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자동 매매 방식으로 테마주를 발굴하는 타라 시스템의 조인원 이사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라 시스템 조인원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포착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AS 한번 해주세요. 네, 먼저 SDNA라는 종목인데요. 9월에 추세 전환을 만들고 21선에서 지금 외바닥 눌림목으로 상승 전환 당일날 타라가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도 지금 변곡점 추세 전환이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 목표가에서 지금 2,500원 또는 3,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했고요. 현재 누적 수익이 13.11%입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추세 전환 완성하고 변곡점을 만든 모습이고요. 지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양호한 캔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21선 추세선까지 목표가 구면원을 설정할 수 있겠고요. 현재 누적 수익은 8.16%입니다. 다음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자, 이평선 수렴하고 상승 되돌림에서 지금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틀간 쉬어가는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4,000원을 돌파 못하게 되면은 추세 이탈이 나올 수 있거나 또는 주가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4,000원 돌파 이후에 4,500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예상됩니다. 현재 누적 수익은 2.31%입니다. 수익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셨어요. 자, 지난 금요일에 포착된 종목들도 있죠. 이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요. 네, 바이오 시총 상위 1등 종목으로 GTRIBNT가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거래량 증가하는 상승 되돌림이 나오면서 가격 밀집 구간을 돌파와 함께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앞전에서도 지금 가려고 했던 시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바로 가지 못하고 전일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일단은 쉬어가더라도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캔들이 나오면 좀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주봉에 지금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고요. 타라 보유평 단가는 25,300원, 예상 손절가 5일선 이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테마에서 2등 종목으로 포착된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네, 일단 뭐 대장주는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추세선 위에서 있고 지금 이 종목은 추세선 아래에 있다는 거고 2등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월봉을 보시면은 1년 동안 지금 2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현재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쉬어가더라도 전일 종가나 윗꼬리 부분에서 쉬어가면은 좀 신뢰할 수 있는 캔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봉에서 4,500원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 목표가를 설정하고 타라 보유평단가는 3,185원, 예상 손절가 5일선 이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 테마에서 2등 종목으로 포착된 대정 화금입니다. 뭐 항암 효과 논란이 있는 펜벤다졸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동사 시가총액이 1,000억,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이익 증가, 자산 늘어나면서 유보율까지 높은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지금 평균 거래량 대비 전일 대비해갖고 50배가 넘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3개월 동안의 가격 밀집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이평선 밀집 구간 상승 전환하고 윗꼬리를 달고 다음 날 똑같은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캔들 만드는 거는 뭐 일단 개인이 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월봉상에서도 그렇고 당일 16,000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긴 만큼 장중 고점 부근에서 반드시 일부 물량 이익 실현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설정하고요. 타라 보유평단가는 14,550원, 예상 손절가 5일선 이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GTRIBNT 우리기술투자 대정화금 꼽아주셨습니다. 타라 시스템 조인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